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6일 사사건건 최영일 평론가와 오늘 주요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주제 뭔가요? 예, 주호영 비대위 공식 출범입니다. 네, 드디어 오늘 비대위 출범했죠. 네네, 출범을 했고요. 이제 의총에서의 이제 추이는 다 끝났는데 지금 이제 상임 정국이 ARS 투표로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오늘 출범합니다. 이변 없을 것 같습니다. 가장 관심 있는 게 이제 비대위원이 누구냐, 그 몇 면인데 네. 지금 9명으로 꾸려졌고요. 3명은 당연직입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 그다음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연직으로 비대위원에 들어가는데 요건 조금 정우택 의원이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의총이 있었고 의총에서 재신임을 물었는데 어쨌든 이 원내대표는 밖으로 퇴장한 상황에서 상당히 압도적인 이 지지를 얻어서 재신임이 됐고 이 기회를 줘서 감사하다 이런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성일종 정책위 의장까지 당연직으로 3명이 들어가 있고요. 그 6명의 비대위원이 누구냐인데 초선 의원 그룹에서 2명이 들어갔어요. 지금 엄태영 의원 그리고 전주회 의원 이렇게 2명이 들어갔고요. 전 의원이긴 한데 이제 재선을 했던 정양석 전 당 사무총장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에서도 역할을 했었고 그래서 상당히 좀 이제 살림을 이제 맡는 이 책임으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나머지 3명이 좀 흥미로운 인물들인데 주기환 전 광주시장 후보. 사실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 후보였는데 네. 경찰행정학 교수를 했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 검사 시절에 검찰 수사관으로 함께 일한. 광주지검 근무 시절에 수사관이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최근에 아마 들으셨을 텐데 그 아들이 대통령실의 6급 행정관으로 채용이 돼서 네. 이른바 이제 사적 논란 아들들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그중에 이제 이름이 올랐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 두 명은 이제 청년 몫입니다. 최재민 강원도의원, 광역의원이 있는데 이제 84년생 젊은 청년이고요. 또 이소희 변호사가 세종시의원인데 이제 가장 어린 나이, 젊은 나이입니다. 86년생. 그리고 두 명의 이제 남녀 청년을 포함해서 9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네. 주호영 비대위는 9인 체제로 일단 출범을 올리게 됩니다. 네. 아직 최종 절차가 끝나진 않았는데 네. 아마 무리 없이 뭐 아마 곧 속보가 보이고.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자, 문제는 이준석 대표의 가처분입니다. 네, 내일 신문이 있어요. 내일 이제 심리가 열리게 되죠. 그리고 가처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빠른 결정이 나오는 걸 알고 있죠. 네. 본안 소송은 이제 오래 갈 수 있겠지만 그 결론은 차치하고 당장 내일 가처분이 인용되면 이 오늘 출범한 비대위가 위법하다라고 내일 결정이 되는 셈이에요. 문제는 이 비대위 문제에 대해서 가처분을 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인용이 되면 좀 당은 굉장히 좀 큰 상황, 악재를 맞이하게 될 수 있고요. 뭐 기각 혹은 각하가 된다면 가처분 신청을 했던 이준석 대표의 이제 또 패배. 그래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미 벼랑 끝인데 조금 더 곤궁한 처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이 하필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되는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날 비대위 전원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지켜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잠시 후에 여의도 사사건건 코너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주제 살펴보죠. 예, 압수수색, 이제 강제 수사가 본격화되는 것인가. 네, 서해 공무원 비격 사건 관련한 네. 검찰의 강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그 사건 관련인데 이제 전임 정부의 요직에 있었던 인사 3명이 오늘 이제 압수수색을 당한 거예요. 10여 네. 곳입니다. 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 그리고 이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었고 또 국정원장도 지냈죠. 그리고 서욱 전 국방장관입니다. 그 혐의 자체는 뭐냐면 이게 그 당시에는 월북 정황이 있다. 이번 정부 들어와서 월북 정황은 없었다. 180도 이제 바뀌었죠. 해경 국방부가 사과도 내놨는데 그 당시에 이제 핵심 관계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관련 첩보 보고서를 국정원 내에서 작성을 했는데 이걸 삭제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정황 문제가 있는 거고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경우에도 군사 기밀 관련해서 IS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죠. 그런데 그 관련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 그래서 이게 혐의들은 뭐냐 하면 뭐 국정원장 출신들은요.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그리고 또 하나는 전자공용문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정황 이런 것들이고 뭐 국방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직권남용과 결국은 공용전자 기록을 삭제하도록 해서 이것을 없앤 거 아니냐 하는 혐의들입니다. 그래서 이 박지원 전 원장은 오늘 입장을 내놓기도 했어요. 30분 정도 압수수색을 당했고 뭐 예의를 갖춰서 했기 때문에 불만은 없다. 그런데 왜 내가 국정원에서 문서를 지웠다고 해놓고 자택까지 압수수색을 했는가. 가져간 것은 휴대전화 하나, 수첩 5건이다. 그래서 기자들하고 연락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소환조사가 임박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나오더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절차죠. 순서입니다. 처음에 내사를 하고 이 혐의의 정황이 짙다.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은 본격 수사로 전환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제 관련자가 있으면 참고인 먼저 소환을 하고 그리고 이제 피의자 소환 조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소환 조사가 임박했고 소환까지 간다면 이제 기소불기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 구속이냐 불구속이냐 이거 가지고도 검찰이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 정부 들어와서는 상당히 엄중하게 보고 있고 빠르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 압수수색까지 했다는 것은 그렇다면 이 피의자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가 전임 정부의 청와대까지도 타겟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닌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2주에 한 번씩 수요일에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 사사건건 출연합니다. 내일 입장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살펴보죠. 네, 더 큰 역할 기대. 네, 자 빌 게이츠 방한했어요. 네.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이 재단의 이제 이사장이죠. 그런데 네. 이제 오늘 아침에 도스태핑을 할 때 윤석열 대통령 오후에 빌 게이츠 이사장도 만난다. 이 어떤 백신과 관련해서 어떤 그 보건 정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이런 이제 예고를 미리 했습니다. 네. 방한의 이유는요. 김진표 국회의장의 초청입니다. 사실은 9년 전에 온 적이 있습니다. 2013년에 정몽준 의원 초청으로 와서 국회에서 강연을 했고요.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를 거치면서 의외로 빌 게이츠 이사장이 백신 문제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이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서 신종 바이러스와의 싸움을 위해서 백신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는 이제 활동들이 많이 알려졌죠. 네. 우리나라에서 지금 굉장히 활약하고 있는 백신 연구소에도 빌 게이츠 이사장이 이제 투자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회에서도 이제 김진표 의장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오후에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고 최태원 SK 회장도 만납니다. 지금 SK가 이제 백신 관련해서 지금 이 어떤 국산화 만들어내고 있기도 하고 또 위탁 생산을 하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백신과 국제 보건에 대해서 기업계 그리고 이제 대통령 그리고 국회 만나서 여러 가지 의논들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한미 정부 사이에서도 백신 허브 구상이 지난 정부도 그렇죠. 진행된 적이 있죠. 네. 관련해서도 아마 논의가 더 진행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속보가 하나 막 들어왔네요.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에서 비대위원 임명안을 가결시켰다는 네. 속보가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네, 무리 없이 통과될 걸로 봤는데 역시 속보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네. 여당 상임전국위에서 비대위원 임명안건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 살펴볼까요? 네, 오늘부터 사전 연습. 네, 을지 네. 자유의 방패. 그러니까 이제 UFS 이렇게 약자로 부르는데 을지 프리덤 쉴드 말씀하신 대로 을지 자유의 방패. 저희 때는 을지 포커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익숙한데 네. 한미 연합 군사 훈련입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는 실기동 훈련까지 포함해서 아주 그동안 조금은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주로 이제 컴퓨터상의 시뮬레이션 훈련으로 했던 것들을 실제 훈련을 포함한다는 거죠. 일단 오늘 시작해서 나흘 동안 19일까지 사전 연습입니다. 그래서 위기 대응 훈련을 시작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본격적인 훈련이 이어질 것이어서 지금 주목되는 것은 이제 북한의 반응이죠. 네. 어제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좀 담대한 구상, 담대한 기획이다. 비핵화만 이제 핵만 내려놓는다면 북한에 우리가 인프라, 뭐 이제 식량, 또 이제 의료 대대적인 지원을 하겠다 이런 이제 구상을 내놨는데 지금 바로 오늘 이제 훈련이 시작되다 보니까 네. 북한이 조금은 날카롭게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한미연합군사훈련 기간 동안 항상 위기설도 네, 함께 따라오는데 그랬죠. 북한의 반응 지켜보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